나는 사실 오빠랑 얘기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서. 나는 나도 다양하게 다 얘기를 해보. 알았어, 얘기를 못 깔고 그냥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얘기를 하라고요. 이야기 못 해보면은 다 해봤는데 정숙님이랑 얘기 못 해봤거든. 아, 아쉽겠다. 아까 깠을 때. 네 명. 그 문 딱 깠을 때 정숙님이랑 나랑 있었다고. 아쉽겠다. 인정? 인정? 아니야. 아, 카페 가서 얘기할까? 좀 더 진지하게? 아, 그럴까? 현숙도 슬쩍도 영철 얘기도 물어볼 거라. 맞아요. 다들 그게 궁금해. 다들 처음이랑 크게 변동이 없어? 어때? 없다고? 없어? 남자들이? 그냥 그게 궁금해. 조금씩은 일단 저분들 가면? 가서 뭐야. 어디서 많이 볼게. 테이크아웃 하고 혹시 아까 오셨던 분 아니에요? 어제 많이 뵌 것 같은데. 중간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빨리 사가지고. 예, 빨리 사가지고. 멋있는데? 영식이 약간 좀 변질하는 것 같죠? 왜? 일단 저분들이 가셔야 돼요. 맞아. 뭔 얘기를 하길래? 창피하지? 아니, 우리 되게 계속 장난만 치다가 좀 진짜 얘기를 하려고. 맞아, 맞아. 빨리 사라져줘야겠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그림 웃기네. 아니세요. 사장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시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웃겨. 우리 게 먼저 나왔네. 나도 해보자. 자꾸 맴돌지. 14기 현숙님, 이러면서 막. 사진 한번 찍어줘. 잘 어울려. 엄마 어울려. 귀여워. 어울려. 오빠 웃는 게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웃을 때 진짜. 괜히 그 입 간판이 된 게 아니야. 맞아. 입 간판. 입 간판.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저 입장은 빨리 갔으면 좋겠는 저 영식의 입장.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빨리 가세요. 맞아. 갔네? 만족. 뭐가 궁금한 거지?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처음 선택에서 많이 바뀐이었는지. 영철 형은 일단 정숙이 1픽인 것 같고. 영철 오빠가? 그다음에 너도 호감을 갖고 있고. 진짜? 우리 다 진짜 진실되게 오픈하기로 했어. 너도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는 일단 약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얘기하고 지내다 보니까 얘 봐라? 얘 봐라? 속 들어온다. 얘 봐라. 근데 내가 좀 추구하는 결혼의 삶은 이렇게 유쾌하고 놀고 약간 그런 삶을 좀 더 추구하거든. 친구랑 얘기를 더 해봐야겠다. 풀로는 감동이다.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일단 오늘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밤까지가 중요해. 오늘 밤까지 딱 중요할 것 같아. 지금 노선을 정한다기보다 지금 딱 자기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고. 해야지. 노선 정리하고. 어쨌건 영식은 이제 현숙한테 처음 마음 정한 거니까. 그렇죠. 현숙도 이제 입력이 되는 거지. 맞아요.